여러분들 오늘은 정말 매력적인 슈퍼카를 소개시켜드릴게요. 인터넷 레전드로 모터스포 여기 보시면 2인승의 뒤받치 챔피언이라고 있을 거예요. 가격대는 224만 달러 그리고 이동수단 지원은 나쁘지 않습니다. 노란색으로 주문을 클릭. 여러분들 제 차량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뒤받치 챔피언.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전 세계 단 한 대밖에 없는 에스턴 마틴 빅터를 모델로 만들어졌군요. 프론트 그릴이 전부 다 카본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그릴을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굴곡이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옆에 보시면 여기가 뚫려 있고 뭔가 스피커 같아요.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는 원형 두 개 그리고 LED 포인트 이렇게. 스플리터 같은 경우는 카본으로 제작됐고 그리고 프론트 범퍼가 앞으로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요. 창문 높이가 좀 낮긴 하지만 양옆으로 뻥 뚫려 있기 때문에 개방감은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휠 같은 경우도 디자인을 정말 잘 살렸어요. 이쪽에 달려 있는 배기구 포인트까지. 이것은 뒷모습. 와, 원본이랑 완전 똑같죠? 뭔가 납작한 느낌. 밑에는 거대한 카본 디퓨저까지. 제가 엔진 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아, 뭔가 오르렁한 느낌. 나가볼게요. 차량의 모든 문 열어볼게요. 모듈기택각. 그렇지! 이것이 바로 뒤받치 챔피언의 엔진. 실제 모델 같은 경우는 7300cc의 V12 엔진이 달려있다고 합니다. 836마력. 문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주차하실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부에는 스포티한 시트, 적당한 내부 디자인. 이번 청부계약 업데이트로 추가된 차량들은 전부 다 내부가 별로죠. 차량의 구동 방식 같은 경우는 후륜 구동. 오케이, 준비하시고 출발! 출발! 처음에 휠스핀 약간 있죠? 근데 눈이 와서 그럴 수도 있어요. 보시면 지금 몇 마리야 이게? 100마리 돌파! 어? 100마일 돌파 맞아 이게? 어? 에? 뭐야? 여러분들 지금 밑에 계기판 표시된 거 이거 정확한 거 맞아요 이게? 어? 170마일이라고 지금? 제가 지금 스토리 모드로 왔습니다. 준비하시고 출발 세트! 보시면은 40마일 돌파, 50마일 돌파, 60마일 돌파. 자, 계기판을 보시면은 이게 뭐야 이거? 뭐지? 거의 170마일 가까이 찍고 있거든요? 근데 현실은 115마일이에요. 키로로 따지면은 186키로. 앞에 있는 계기판 이거 안 맞는 건데? 여기서 핸들링 바로 오른쪽. 그렇지. 오케이. 여기서 급 브레이크 밟고 유턴. 그렇지. 오른쪽. 아이쿠. 여기서 왼쪽. 그렇지. 뭔가 엄청 팍팍 돌아가는 건 아니에요. 그냥 딱 적당하게 잘 돌아가는 느낌? 이번에는 내구 들어볼게요. 호미너치를 발사. 한 발. 자, 한 발에 터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개조해 볼게요. 내구도 풀어. 그 다음에 방탄 장갑 달아드릴게요. 호밍런치를 발사. 한 발 버티죠. 다음에 네 발. 여러분들 슈퍼카가 호밍 네 발을 버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사람에 타면은 방폭이 두 배. 제가 한번 맞아볼게요.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한 발 버티죠. 두 발 버팁니다. 세 발. 네 발. 다섯 발. 여섯 발. 일곱 발, 여덟 발, 아홉 발, 열 발, 열하나, 열둘. 보시면 12발에 터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슈퍼카인데 브레이크 풀어. 그 다음에 범퍼. 먼저 앞 범퍼는 맨 밑에 거. 그 다음에 뒷 범퍼 같은 경우는 페인트 액센트 달아드릴게요. 그 다음에 소형 날개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엔진 풀어. 머플러 같은 경우는 맨 밑에 거. 후드는 건드리지 않을게요. 그 다음에 경적 아무거나. 그 다음에 이마니테크 원격 조종 유닛 달아드릴게요. 조명 제논 헤드라이트. 네온 키트는 앞면 뒷면 옆면. 네온 색상은 화이트. 그 다음에 상징 보겠습니다. 보시면 진짜 이쁜 상징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건드리지 않을게요. 그 다음에 주무기는 멋 신건. 그 다음에 근접줄에 달아드릴게요. 그 다음에 도색 1차 색상은 레이스 옐로우. 그 다음에 2차 색상은 레이스 옐로우 달아드릴게요. 그 다음에 드림 색상 같은 경우는 블레이즈 레드 달아드릴게요. 스커트도 바꿔드릴게요. 그 다음에 스포일러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인듀런스 날개 달아드릴게요. 그 다음에 차광대 같은 경우는 카본으로. 서스펜션은 가장 낮게. 트랜스미션 풀어. 터보 장착 완료. 자, 그 다음에 휠 같은 경우는 바꾸지 않을 거고요. 타이어만 바꿀게요. 타이어 향상 방탄 타이어 장착. 타이어 연기는 노란색 타이어 연기. 트랙모어는 리무진. 자, 이제 개조가 끝났습니다. 나가볼게요. 먼저 자동차의 기능들을 살펴볼게요. 머신건. 제가 시민차를 공격해볼게요. 발사. 발사. 그렇지. 이번에는 시민들 상대로 발사. 와, 와, 데미지가 장난이 아니에요. 아, 죄송합니다. 발사. 이게 GTA지. 어? 여러분들 이게 바로 GTA예요. 슈퍼카를 타고서 사람들을 쏘는 거. 경찰차가 따라올 때는 2키. 2키, 2키. 그러면은 이제 저를 못 따라와요. 드리프트를 하면서 머신건 발사. 그렇지. 이런 느낌? 유감이지만 당신들의 총알은 여기 들어오지 않아요. 어, 뭐야, 방탄인가 설마? 아, 근데 가끔씩 들어와요. 이번에는 원격 조종 기능을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M키, 인벤토리, 원격 조종 이동수단, 개인 이동수단 됐어요. 아, 여기서 지뢰가 되는구나. 2키. 자, 여러분들 제 차에 점퍼 붙여주세요. 아이, 깜짝이야. 그렇지. 지금 제 차에다가 정착폭탄을 붙이고 있어요. 하나 둘 셋. 이 상태로 폭발한다면 정말 큰 데미지가 오겠죠? 갑시다. 출발 하트.
메리웨더 기지를 터뜨리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공격을 받고 있는데 데미지가 안 들어와요. 괜찮아요. 이쪽으로 나와! 나와 임마! 나와 문이 열렸고요. 여기 있는 기름 탱크를 터뜨릴 거예요. 준비하시고 가자! 출발 하트! 그렇지! 미션 클리어. 자, 그렇다면 이제 레이스 한번 해볼게요. 비스터 811, 프린시페 디베스테이트, 듀바치 챔피언, 페가시 이그너스, 그 다음에 로켓 볼틱. 출발 하트! 아, 역시나 미끄러워요. 보시면은 이그너스 빠르게 치고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적어보죠. 피스터 811, 811 1등 아니죠. 지금 디베스테이트 차량 3대가 나란히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디베스테이트가 1등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4등. 출발 하트 가보겠습니다. 전부 다 개조가 되지 않은 기본 상태예요. 준비하시고 출발 하트. 아, 미끄럽죠. 출발 직진 브레이크 바로 왼쪽. 아, 나 정말 미끄러워요 지금. 하필이면 브레이크 그리고 바로 왼쪽. 그렇지, 잘 들었습니다. 눈길에 흐른 차량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운전자가 저라면은 할 수 있어요. 아마도. Oh, no. 오른쪽 안돼 자세를 잡고 다시 오른쪽 이쪽으로 출발. 안돼 이런 젠장. 이거 제가 꼴찌로 들어가게 생겼군요. 너무 미끄러워요 인간적으로. 꼴찌 이번에는 오프로드 성능을 보겠습니다. 눈이 쌓인 산을 한번 올라가 볼게요. 보시면은 어느 정도 올라올 수 있는데 속도가 많이 나진 않는군요. 좀만 더 파이팅. 좀만 더 안돼 이번에는 산에서 레이스 한번 해볼게요. 저희가 여기서부터 호수까지 보시면은 덤프트럭 괜찮아요 지금. 디베스트8 피스터 811 이그너스 출발 갑시다. 화이팅. 이쪽으로 오른쪽 미끄러지면 안돼요. 절대로 미끄러지지 말고 핸들 똑바로 잡고서 이쪽으로 갈 수 있어요 가자. 오, 깜짝이야. 아이쿠 4등. 그렇다면 이제 조합적인 평가를 듣고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챔피언 같은 경우는 성능도 적당하고 진짜 매력적인 차량이에요.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